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도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 한 지체입니다. 여드님 말씀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원교회 창립 35주년 기념 감사 예배와
본당 헌당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창립 35주년과 본당 헌당을 위해서 선두로 행하시면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자를 지켜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라스트 천 헌금을 비롯해서 35년간 지금의 이 여원교회가 있기까지 기도와 물질로 시간과 재능으로 헌신하신 우리 모든 성도를 서로를 격려하며 축하 박수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교라는 이 두 글자를 환상을 보고 시작한 이 언약 잡고 시작한 이 목동에 시작된 예원교회 35년이 흘렀는데 저는 엊그제 같아요. 엊그제 같이 정말 이 그런 느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크고 매일 하나님께 엎드릴 때마다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매일매일이 그렇게 새롭게 느끼며 지내왔습니다. 밀레니엄 시대 2000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는 이 원단의 언약을 주셔가지고 매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그렇게 따라왔습니다. 그 응답의 결과물이 바로 오늘 본당 헌당입니다. 특별히 본당 헌당이 중요한 것은 이 교회에 주어진 사명인 237 나라 선교의 플랫폼이 되기 때문에 귀중한 것입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선교를 해야 하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너무 많고 지금도 엄청난 문이 열려서 와 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그런 현장 그러한 지금 지역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건물이 아니고 열방이 모여들고 열방으로 흩어지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그러한 이 산실이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교회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는 2022년 원단 메시지가 성취되는 출발점이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응답될 현장이다. 자, 이 선교 플랫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지 저는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등록하는 새 가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적 역동을 그렇게 일으키는 교회라고 저는 매주 실감을 하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내 전도와 해외 선교다 선교라는 이 두 트랙을 이 두 트랙 전략을 가지고 멋지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언약의 여정을 갈 것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되는 본당 헌당 이 감사 예배도 모두가 다 참석하세요. 다 참석하셔서 함께 하나님 영광 돌리고 유일한 복음 유일한 교회 유일한 그런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왕순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전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총회와 또 협회 소속된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실 것입니다. 자리가 없을 거 아니냐, 지금도 자리가 없습니다만은 자리가 없을 거 아니냐라고 염려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본당에 다 차게 되면 스카이홀이 있습니다. 이 스카이홀이 전에 비전홀이 아니에요. 완전히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영상 음향 마치 내가 카브넌트 이 자리에 앉은 것처럼 느낄 정도로 그렇게 전혀 차별이 없이 실감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전 성도님들이 이번 축제 피날레에 다 참석하셔서 멋지게 다 여러분이 이 일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제목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공동체라는 제목입니다.
창립 35주년을 맞은 우리 예원교회가 앞으로 237 나라 플랫폼의 역할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이 중요성, 이 사명을 가지고 이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 공동체 되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아멘,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다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나를 매일 매주 재창조하게 되면 현장을 재창조하게 되고 세계를 재창조하게 되는 이런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 이것이요 성경 66권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핵심 포인트. 사도 바울은 영적 진리 실천편을 시작하면서 에베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237 나라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를 부르셨다. 천명, 소명,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힘써 지켜라. 힘써 지켜라. 원리서식을 가지고 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언약 공동체의 교회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래, 자라가라. 성장해라. 자라가라. 이걸 강조했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단은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의 삶 속에 이 오직이 되지 못하도록 집중 공격합니다. 다른 데로 생각 뺏기도록, 오직 그리스도 안 되도록, 응?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냥 뭐 얻는 모든 응답을 다 뺏기도록 사단은 계속 오직이 못 되도록, 응?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틀린 것, 망할 것, 그 생각에 집중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삽니까? 무엇이 휩싸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꿈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인생 서론에 딱 잡혀가지고 거기 올인하도록, 거기에 집중하도록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을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단의 공격에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당했다고 하면 정신 차리고 결단하시고 벗어나면 됩니다. 자존심이 상합니까? 벗어나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과 가문이 망한다니까, 이런 하나 때문에. 영계 모든 성도들 창립 35주년과 본당 헌당을 맞이하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 자신이 믿음이 성장하기 바랍니다. 성장 계속 자라가라, 자라가라. 계속 성장, 성장, 감사, 감격.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가 계속 매주 매주 말씀을 통하여 그게만 성취되는 이 체험, 이 재미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범사에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라. 이 언약적 도전을 통해서 237 치유 서밋으로 모두가 다 서는 증거이기를 바랍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이 복음화를 기어이 이루어야 말겠다. 이 일에 내가 동참할 것이다. 이 일에 내가 선두에 설 것이다. 이런 현장 증거를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7절로 10절 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에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여선적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렸었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또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뭔 뜻이냐? 모르겠죠? 감이 안 올 겁니다. 여기 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각각 다 은사를 주셨다. 그 말씀이 은사를 주셨다.
7절에 언급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선물, 그리스도의 선물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은사, 은사를 다 주셨다. 모두에게 다 분량대로 각자에게 은사를 주었다. 은사란 말은 카리스마라는 헬라 말인데, 이 카리스마라는 것은 은혜를 의미하는 카리스와 그 어근이 같아요. 카리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뭐냐? 그것이 은사예요, 은사. 다시 말하면 각자에게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다 있다고. 은사는요, 문자적으로 왕이 하산 선물 그런 뜻이에요. 왕이 하산 선물.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은사는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주신 선물이. 사도 바울은 본문 8절로 10절에 이 말씀을,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18절의 말씀 인용했죠.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자, 이 시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부르는 찬송이, 이 시편 내용이 자신들의 힘으로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들과 함께 싸워 주셨기 때문에 승리했다. 그 찬양을 해요. 그래서 많은 포로들을 잡고 수많은 전리품을 빼앗아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말씀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서 지극히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지만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일대 반전을 다 일으켜버렸다. 반전을 일으켰다. 모든 허감을 꺾으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진정한 승리자로 부활 승천하셨다. 그러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이렇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각 사람에게 승리의 하사품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은사다. 스피리추얼 기프트. 은사를 주셨다. 그리고 독특한 것은요, 이 은사를 주실 때에 분량대로 주셨다. 분량대로, 헬라말로 이 말은 메트론이라는데 크기, 무게, 이 적합함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분량대로 주셨다. 적합하게. 응? 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기질과 능력을 아시고 거기에 적합하게 그렇게 은사를 각자에게 다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은사는 각 사람에게 따라 다양하게 주는 특징이 있어요. 지구상에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상둥이도 똑같지 않아요. 우리 각자에게, 무슨 말입니까? 각자에게 독특한 탤런트를 다 주셨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거 담아놨어요. 그래서 본문 11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각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각자에게 다 은사를 주셨다. 그렇다면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분량대로 다양한 은사를 주셨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몸, 우리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몸이 뭐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스도가 몸이,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이 교회 주인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중요한 것은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직분이 자칫 상하관계로 착각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저 높은 자리다. 아니에요. 상하가 아니에요. 수평입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질투하지도 마시고 이게 이 질투하고 상하관계 생각하면 대립이 생깁니다. 분열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사단 박수친단 말이에요. 금방지게 뭐 한 게 있다고 내가 높은 자리 뭐가 높습니까? 교회 다 형제 자매고 한 지체로 가족이죠. 아멘. 냄새나는 발가락 기분 나빠하면 병신대요. 병신대 큰일 나요. 각자 주신 달란트. 아멘. 주신 대로 그냥 감사하면서 그냥 불평하지 말고 쓰임 받으면 건강하게 산다. 건강한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랬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 너희들이 할 것이 다른 거 없어. 힘써 지켜라. 이 말은 자꾸 공격을 하기 때문에 나누어지도록 찢어지도록 은혜 못 받도록 계속 공격을 하기 때문에 힘써 지켜라. 이 이후에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요 어느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어떻게 교회를 세웁니까? 교회는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우리 모두가 협력해서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니티, 원네스 이게 중요합니다. 서로 하나가 되는 서로가 가진 은사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 미국의 셰들백 교회 릭 웨렌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의 힘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에 달려있다. 교회는 엄청 많이 모이는데 실제로 실무로 하나님 일을 본격적으로 하는 사람이 적으면 아무 힘이 없어요. 교회가 비록 적어도 원숭도가 다 교회를 위해서 힘을 합치면 그 교회는 붕대가 되어 있다니까요. 뭐가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영교회가 본당 헌당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역할을 잘 감당한 결과물이에요. 원리스가 탁 돼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표를 통해서 헌신한 모든 분들 중심을 다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헌당 감사 이 예배 순서제 인사말을 했습니다만은 영계 전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직분을 통해서 영교회가 237 나라 이 선교 플랫폼으로 던데리 써가는데 모두가 다 희대적 대표적 기념비적으로 다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랑하는 공동체입니다. 13절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충만한 데까지 가도록 영적으로 성장이 중요하다. 영적 성장. 바울은 영적 성장의 비결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그랬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이 일 여기 하나가 될 때 성장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더해져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영향력을 입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요 믿음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 성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신비주의입니다. 영적 지식이 없으면 영적 지식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없으면 믿음은 되게 좋아 보이는데 보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못 잡아.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신비주의에 빠져. 자기 감정, 여기 빠져요. 자기 기분, 이게 더 중요해. 그러다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좌충우돌합니다. 왔다리 갔다리가 흔들흔들흔들합니다. 신앙생활이 업다운이 심합니다. 언제는 뭐 대단히 신앙 좋아 보이든 언제는 뭐 교회도 안 나와. 업다운이 심해요. 마치 뭐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짓으면 어떻게 돼요? 비바람 보고 태풍 다 무너져 없어져 버려요. 14절 말씀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그래서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되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 그랬어요. 요동해. 일관성이 없어요. 누구 말 한마디에 그냥 자빠져버리고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말 한마디에 문제 안에 팍 쓰러져버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사기꾼 말대로 따라가 사기꾼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위험에 빠지지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강단 말씀을 붙잡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돼. 말씀을 잡고 그걸 따라가야 돼요. 사람 말 듣지 말고. 그래서 예배 성공한다. 예배 성공이 뭐요? 말씀 잡는 게 예배 성공이에요. 이번 주간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주간 사는 거예요. 예배 왜 드립니까? 말씀 안 잘 봐요. 말라 교회납니까? 인터넷에 보고 앉아있지 그냥. 바자마 입고 커피 마시면서. 거기는 아시지. 뭐 주사형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나옵니까? 예배 성공에 일평생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핵심이에요. 아이고 이제 나이도 먹고 뭐 교회 맡은 뭐 순수도 없고 뭐 이제는 뭐 그 뭐 복잡하게 뭐 주차장에 가서 뭐 싸움 해가면서 주차할 거 뭐 있냐? 집에서 인터넷이나 보지. 인생 실패입니다. 사단 노린 게 뭔지 아세요? 예배 못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내려왔을 때 김수인이 내려왔을 때 제일 먼저 교회 다 박살내버렸어요. 교회 가면 죽인다. 일제시대 때 교회 문 닫아라. 목사들 다 감옥에 다 쳐넣어버려. 목사가 뭐 정치를 합니까? 뭘 한다고 뭐. 제일 먼저 핍박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목사 집어넣고 교회 다 문 닫게 만들고. 왜? 예배를 드리는 걸 제일 싫어하니까 사단이. 그 시기 공산주의 시기가 예배 못 드리도록 완전히 예배 못 드리면 믿는 사람 실패하거든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못 듣도록 말씀 듣긴 들어도 못 잡도록 잡긴 잡아도 실행 못 하도록 끝까지 따라갑니다. 끝까지 아무런 증거 없도록. 그럼 나중에 그 시간 되면요 그냥 조용히 사라지지요. 그게 유럽교회입니다. 문 다 닫았습니다. 종교개혁한 독일 교회 없습니다. 하나도. 이따 이스본들 신신학 완전히 갓 인본주의. 보수 없습니다. 유럽이 문 다 닫았다니까요. 글쎄. 그러다가 미국 또 문 닫았습니다. 거의 다 닫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교회 다. 교회들이 다 쇼핑 뭐 술집. 한국교회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만 개 이상 문 닫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5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서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이 사실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여기 중요한 것이요. 범사라는 단어입니다. 범사. 범사란 말은요 모든 환경, 모든 상황, 모든 일 어떤 코로나, 어떤 질병 상관없다. 사도 바울은 어떤 경우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변명하지 말고 자라가라. 자라가라. 다시 말하면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병에 걸렸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 해석을 해서 그것을 영적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라. 코로나가 3년 동안 지속되는데 우리 교회는 3년 동안 헌금해서 헌당합니다. 기자들이 놀래요. 국민일보 기자들, 부장들 와 세상에 우리 교회 제 인터뷰할 때도 그랬지만 딴 데 가서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 코 딴 데 교회들이 지금 뭐 인건비가 나와가지고 다들 교회들이 물 지금 뭐 엄청나게 얼음을 타고 있고 이런데 어떻게 예원교회는 헌당을 하냐 그 엄청난 빚을 다 갖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구 통해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통해서 이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지금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범사 이 표현은요 무슨 뜻인가 하면 24말 24, 범사라마 24, 그리스도가 내 마음과 생각 속에 24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393 카드 다 나눠드렸습니다. 393의 중요성을 아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좌의 축복을 24시 누려라. 여기서 출발됩니다. 보좌의 축복 누려야 돼요. 이렇게 되면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놀라운 신문과 권세를 바탕으로 차원이 다른 수준이 차원이 달라. 뭐 지난해나 비슷해 보이는데 아니야.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것밖에 차원이 달라. 응? 같은 교회입니까? 차원이 달라. 차원이. 결과적으로 나의 수준과 환경을 초월해서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자리로 나가게 된다. 이렇게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393을 24하면서 나가면요 사단이 범접하지를 못해요. 사단이 보좌의 축복 누리고 신과 초월의 하나님을 그야말로 이 창조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나가게 되면 나와 교회와 현장을 재창조하는 세계복음화의 속에 쓰임받게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결코 늙지 않는다. 성장하기를 멈추면 그때 비로소 늙는다. 그래서 성장하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24시 그리스도의 사명 가진 사람은 늙을 시간이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삶은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날로 새로워야 된다. 날로 새로워야 돼. 독수리 날개쯤 올라감 같이 생명적 역동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영적 성장 상태입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날로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는 영적 성장이 있길 바랍니다. 계속 자라가는 거. 가족이 더 잘 알잖아요. 가족이 친구가 더 잘 알잖아요. 주위의 사람이 알잖아요. 많이 변했구나. 많이 성장했구나. 그게 성장이요. 응? 위에서 허락하면 밑에도 허락합니다. 이삼칠 나라 5천 종교 복음화의 주역으로 모두가 다 서게 되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제가 좀 빨리 합니다. 빨리 끝내야 돼요 지금. 내가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지금. 2부 끝나가지고 3부 3부도 빨리 끝내자. 지금 2시 반이 시작한데 지금. 밥 먹을 시간도 없어 지금. 결론입니다. 결론. 살아있는 교회의 리빙 처치와 죽어가는 교회의 다잉 처치 차이점이 뭐냐? 잘 들어보세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예배실, 교실, 주사장이 비좁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항상 공간이 넓다.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화가 있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항상 똑같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과 청소년들로 늘 시끄럽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뒤죽은 듯이 조용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예산을 초과해서 서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은행에 잔고가 많이 남아있다. 살아있는 교회는 새로운 얼굴들이 많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항상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 사업이 활발하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간신히 자기 교회만 유지해 나가기 바쁘다. 살아있는 교회는 봉사하는 성도가 많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티내는 터시 하는 교회니 많다.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믿음으로 움직이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항상 인간적인 판단으로 움직인다. 살아있는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바쁘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바쁜 것이 전혀 없다. 살아있는 교회는 활기차게 전도하고 봉사하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전도와 봉사가 없다. 살아있는 교회는 교회를 자기 집처럼 생각하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를 남의 집 드나들듯 한다. 살아있는 교회는 기도의 불씨가 타오르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기도의 불씨가 전혀 없다. 어떻습니까? 교회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교회 때문에 바쁩니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할 일 없습니까?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간단한 겁니다. 교회 할 일 많아요. 청소부터 주사부터 뭐 할 때 엄청 많아요. 교사로부터 시작해서. 어떻습니까? 영혼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죽어있는 교회입니까?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지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살아있는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영계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2, 3천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에 향해서 영적으로 비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교회까지 자랑하라는 메시지는요 어느 개인 한 사람뿐만 아니에요. 공동체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원 공동체가 성장하라. 네.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성장 성장 성장. 세계를 향하여 옛날 정종 씨 그랬죠. 세상을 넓다 그랬습니다. 전 세계를 향하여 성장해 나가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따라서 영향 입혀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창립 35주년 본당 헌당을 맞이해서 모두가 다 영적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나는 이 교회 주인이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믿음의 전력 질주해서 오직 그리스도 공동체 만드는 주역되기를 죄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35주년 동안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있어서 여러 가지 전 세상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전교인이 주님 앞에 정말로 순교적 각오로 결단해서 드린 헌금을 통하여 헌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평생의 축복이 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간증이 되게 되어 주옵시고 모두 다 2, 3천 나라 5천 종족 주역으로 쓰임받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